잔잔한 걸로. 잔잔한 걸로. 네, 점심 저녁에 걸쳐 있는 네. 약간 새우 해볼까요? 예. 새우? 브런치 늦은 브런치 느낌으로. 새우 어떠십니까? 이거 좋습니다. 네. 새우 한번 가볼까요? 네. 이거는 윤정 씨 얼굴을 이렇게 쫙 갈라주시면 네. 이마 쪽을 이렇게 네. 열어주시고요. 그리고 사실 이거 버터 한 조가 훨씬 더 이렇게 셰프들이 요리한 것 같은 네.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또르르 부어보면 어머. 뭉치지 않았어. 그렇죠. 예. 살살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요게 바로 윤정수 볶음밥의 비법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뭉치지 않고. 늘 얘기하죠.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요. 네. 불 위에서 한 네. 3분 정도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네. 네, 너무나 맛난 밥이 그럼요. 되지요. 그럼요. 네. 볶음밥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. 네.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네. 그냥 밥 먹으면은 심심하니까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 먹다가 결국은 냉장고에서 많은 그 밑반찬 통을 꺼내게 되거든요. 그걸 좀 시간을 많이 줄여드립니다. 맞아요. 그게 그러니까 좋아요. 네. 사실 볶음밥 하는 거 귀찮기도 하거니와 네. 반찬 또 이래저래 준비하는 거 밥상 차리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이것만 있으면 반찬 필요 없고 그렇죠. 이 자체가 한 끼 식사가 완성이 되니까 네. 이렇게 해서 4분 정도만 해동 따로 필요 없어요. 냉동실에서 그냥 꺼내서 4분 정도만 딱 해내시고요. 여기 위에다가 치즈 한 장 얹어볼까요? 달걀 후라이도 하나 얹어볼까요? 아우. 그러면 조금 더 맛있게 케찹 갑니까? 네, 또 잘 뿌리잖아. 아, 아 유양이는 뭐, 정말 케찹을 너무 잘 뿌려. 아, 머스타드도 한번 갈까요? 맛있게? 아, 오랜만에 또 이거야. 아, 이렇게 현란합니다. 투톤 간에 또 투톤으로 네. 컬러감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 끼 식사가 1,797원 꼴이라는 거죠. 1,800원이 안 됩니다. 1,800원이 안 됩니다.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. 아유, 그럼요. 웬만한 초등학생한테 네. 인지하는 초등학생한테 2,000원 주면 애가 그렇게 발가하지 않아요. 예, 그만큼 정말 이 돈의 가치도 좀 올라갔는데 진짜 그래요. 이 가격을 생각해보세요. 1,800원이 안 되잖아요. 새우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? 이렇게 이거를 맛있게 고객님 입속으로 어때요? 그죠? 아니 머리 언제 한 거야? 이거 머리 정말 잘 됐는데? 머리요? 지금 이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약간 단발 예. 요즘에 유행이어가지고. 나도 머리를 좀 바꿨거든요. 네. 모르겠는데? 옆머리 붙였어. 네? 어? 옆머리 붙였어. 관심 없니? 그냥 밥만 쳐다보는구나. 네. 제일 중요하지 우리 밥 먹는 게. 너무 맛있죠? 그 말 들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잠시 화를 잊어. 밥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와 고객님 진짜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리셔도요 완벽해지고요. 맞습니다. 낙지 볶음밥 매콤칼칼하게 또 가죠. 네. 그러면 치즈는 어떠십니까? 아 요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치즈 모짜렐라 치즈나 체다 치즈 올리셔가지고요. 네. 요렇게 해서 아, 난 요즘 이 치즈를 피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맛있죠. 네 밥에다가 이 치즈를 얹어 먹으면 정말 한 끼로 뚝딱이에요. 다른 반찬을 꺼내게 안 되더라고요. 난 또 익었어. 이거 봐봐. 이렇게 약간 애긋하게 이거 탄 게 아니거든요. 이 정도가 좀 누른 거거든요. 난 요 상태로 먹는 게 너무 좋아요. 정말 고객님 너무 맛있습니다. 나 이거 좀 바삭한 게 너무 좋거든요. 맛있었어. 일단 좀 바삭하게 약간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. 왜 그렇게 잘 만들었어? 너무 잘 만들었어. 저녁 안 먹고 왔구나. 아. 뭘 안 먹고 왔구나. 응. 아니, 옛날엔 말하면서 먹는데 오늘은 아예 말을 안 하네. 그냥 저도 먹기로 했어요. 뭐야? 그냥, 네, 그냥 평생 먹고 살자. 아, 화면을 보니까 제 모습이 좋아. 네. 아니, 근데 정말 말이 필요 없으니까. 고객님 즐겨보십시오. 저희 주문 네. 받을게요.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가지 맛을 5팩씩 25팩. 팩당 가격 1,797원꼴. 맛보세요. 윤정수의 행복한 볶음밥입니다.